네,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줘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첫 발을 떼는 동시에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농협이 명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예적금 상품 홍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맞춰 출시된 해당 상품은 판매액의 0.1%가 공익기금으로 조성돼 농업농촌 발전과 사회공헌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고객에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농업농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면 참 뜻깊지 않겠나.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수 있으며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제주에는 34건에 752만 원이 기부됐습니다. 제주도는 답례품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감귤, 옥돔, 갈치, 돼지고기 등 15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농협도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제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 농협에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제주 청정 우수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발을 뗀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 소멸 극복의 단비가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